아니라 여기 바울을 두고 자기를 뭐라 그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뭐예요? 바울 목사님을 복음의 제사장이나 그 직무를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가르쳐 난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물어보게. 로마서가 구약이요 신약이요? 로마서가 쓰여진 때가 바울이 활동하던 때가 예수님 십자가 전이요 십자가 후요? 십자가 후요. 복음이 완성되고 제사장 없는 데예요. 제사장의 기능이 사라진 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느냐? 복음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이다. 구약은 반드시 나타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것도 오늘 교회 시대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한 단계 앞서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실체는 오늘 교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제도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냐? 구약 끝이냐? 오늘 여러분 로마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다 됐으니 그러면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라. 믿음으로니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믿음으로니 무슨 율법이냐? 무슨 행위냐? 무슨 공이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면 없을까? 아니다.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이 법이 살아야 이 율법이 살아야 율법이 나를 비춰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설지를 알게 되고 내가 거기 비추어서 난 고치게 되고 고쳐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일법을 통과를 해야 내 영적인 상태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야 제2법이 와요. 제2법이 성자의 법. 따라서 성자의 법. 성자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은혜의 법. 은혜의 법.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법. 믿음의 법.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속죄의 법. 속죄의 법. 이 법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면 제3법이 와요. 제3법. 제3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의 법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해방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방의 법. 해방의 법. 이건 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3법, 1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2법이 안 오는 게 아니고 3법으로 못 가는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고 1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4법이 와버려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데 1법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는 4법에 어제 첫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예수가 안 계시면 예수 안 계신 정도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없는 성경은 자막한 거예요. 영적 세계의 법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일법의 적용을 받아서 내가 율법에 비춰지고 내 행위를 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나 비춰보고 영적 상태를 알고 바로 서면 이게 와요. 속죄가 온다고요. 은혜가 온다고요.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성령은 자동으로 와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로 하여금 감격으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1법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2법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3법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능력 없이 살면 돼. 그런데 안 오는 걸로 끝나냐 이거 제4법이 와버려요. 제4법이 뭔가 하면 마귀의 법.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을 다른 말로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법. 죄의 법. 죄의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예수 믿어도요, 여기 걸린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대충대충 믿을래요? 바로 믿을래요? 바로 믿고 복 받을래요? 대충 믿고 마귀에게 사로잡힐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집사니 무슨 직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요, 걸려다니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장담 못해요. 왜 예수 믿는데 그냥 믿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요, 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 자기를 회개하고 바르게 세워서 2법으로 3법으로 능력이 많은 그건 못하고 막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신유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1법은 통과도 못했는데 성령 성령 불러 불러 막 할래 할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진짜 오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1법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성령 집회 들어가면요 양신이 옵니다. 양신입니다. 무섭습니다. 성령도 오지만 마귀입니다. 기도하다가 귀신에게 덮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모양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에 보여줍니다. 성경 안 보지? 봐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비춰주려고 했는데 양심도 파산했지, 화인 맞았지. 예수 믿는 사람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 양심 솔직하게 똑 떼놓고 갖다 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무기 근데가 조금 더 안 울지도 몰라요. 양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더 썩을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끼리니까 까놓고 해야 되는데 김영삼 그 후는 뭐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정권을 시작하면서 개혁이라는 개혁이라는 이명 아래 막 정부 부처나 여러 기관에다가 이 사정의 칼을 들이댔더니요 거기 걸려든 사람 중에 75%가 믿는 사람이에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다 부정한데 손대면 나도 손대고 다 더러운 짓 하면 나도 더러운 짓 하고 기가 찬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1,200만 그랬지 않습니까? 4,800만 중에 1,200만이면 4분의 1인데 25%인데 왜? 대한민국 못 뒤집냐 말입니다. 주일마다 교회가 꽉꽉 들어차던 데로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대사를 못 바꾸냐 말입니다. 여러분 베이컨 바꾸는데 베이컨 지역을 바꾸는데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메이콘 아닌 중앙 차원 장로교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집안을 봐요. 이 방안을 보라고. 여기 뭐 천장 자체를 뭐 무슨 뭐 열기구로 도배질을 했습니까? 덤덤덤덤 몇 개만 박아놔도 반하잖아. 여러분 집에 나 하나만 잘 믿어도 우리 집은 잘 돼. 내가 있는 인생에 나 하나만 잘 믿어도 우리 집은 잘 돼. 내가 하나 좀 믿는 자신을 보고 똑바로 서야 된다고 똑바로 서야 된다고. 교회 나님이 양심이 살아있나? 양심이 나누고 그럼 하나님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판결 형태에 우리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가슴 속에 판